하자. 이거 시, 그 아침까지 기다려야죠. 잠깐 총알을 좀 볼까? 10mm 탄약이 꽤 많이 지금 모여 있어서 에너지 셀도 그렇고 특히나 산탄총도 지금 유니크 무기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일단 10mm 탄을 일단 뭐 모의라켓을 다한 다음에 없으면 없는 대로 모이라야 Is it 갔다 there? 왔어. Are there books? Can I go borrow some? 야, 책을 빌릴 수 있냐고? 야, 날 보고 얘기해. 청소하지 말고. 여기, 어쨌든 뭐, 여기 가져왔어. Really? A whole library's worth of data right there? Oh, that's great news. So, what did you find? Tell me about it. 이건 도서관 전체의 자료 파일이야. I suspect you and I are two of the only people who really appreciate its value. Yes. Oh my goodness. When I'm done with this, I'll have to work on copying all of this information. It could take a while, you know. Oh, but here's a book of mine and some caps for your research. Think of it as pay for a civilization worth of overdue books. 책 주나? 스킬 책 주는 거 같은데? 그러네, 국회 스타일. I want to find out the history of how a successful settlement 자, like Rivet City 리베시티나. got started. I've also got to do a section on working with 자, old computer 로보코 electronics. 생산공장. And that'll be it for the. 자, 리베시티는 맨 마지막에 하죠. 자, 옛 기술력 이용하는 방법. It does, doesn't it? I mostly just deal with it after it's junked. But a trader gave me this Robco processor widget. He said it's worth a자, fortune. 여태까지 모아놓은 펄스 스루탄 거야. 펄스 지뢰를 connected to the main 바리바리 쌓아두고 가지 Robco 뭐. factory, you could have access to all the robots you'd ever want. Now that would be a great example of how to harness technology, wouldn't it? 가서 메인 프레임에 이 소형 장치를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Yeah, you should just be able to plug it into the mainframe at the Robco production facility. It'll give you access to the robots and terminals. Okay, here. And be sure to keep an eye peeled for any other examples of how to make old technology work for you out there. Okay. 일단 뭐팔거 팔고요. 팔거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파는 건데. 정말 물칠캡 무기는 저 캡으로 따져서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탄약을 좀 팔까? 에너지를 좀 팔까? 이게 되게 많은데? 너 탄약 뭐 있냐? 매그넘 탄약 10발, 32구경 탄약. 됐어. Good hunting. 자, 일단 예, 제가 가기 전에 뭐 집에 가서 정리 한번 하고요. 정리하는 건 이제 금방금방 하니까 되게 편해. 사실 게임 자체가 그 리베런스를 안 깔면은 그 아니지, 리벤스 깔아도 정리 안 하고도 다닐 수 있긴 하죠. 아무것도 안 주고 딱딱딱 필요한 것만 그렇게도 해봤는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 왠지 다 가져가야 될거 가야지 마음이 놓이네. 데인젤의 하고 수류탄은 일단 다 넣어놓죠.
그리고 펄스 지뢰를 다 가져가고요. 수류탄도 다 넣어놓고 펄스 폭탄으로 바꿔가고 파워아머 헬멧 넣어놓고 파워아머도 꽤 좀 모았네. 그래도 한 4개는 모았죠? 아, 나 책 읽어야지. 책 받은 거. 부캐 스타일. 담배랑 전진장 화폐 다 넣어놓고. 됐어요. 구급품이 점점 쌓이면 이게 다 무게가 있어가지고 점점 무게가 점점 늘어나긴 늘어나. 수리 스킬을 어여 만땅을 찍어야 되는데. 아 참, 에너지 좀 채우고 가자. 물 좀 먹고 가자. 물 먹으면 에너지 차는 이 프라우스에서. 야 참, 방사능은 얼마나 되지? 어우 방사능도 183이잖아 야 왜 안돼? 디톡스. 라디에이션 디텍티드. Please wait. 자,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수치가? 라디에이션 디스플레이. 들어올 때마다 하면은 귀찮아가지고. 자, 가자. 로보코 이제 발견해놨구나. 레벨업 할 때도 다 됐네. 어? 주변에 적이 있는데? 쟤들은 뭐야? 소잖아? 뭐야. 미친 소. 아, 이 음식을 진짜 못 먹겠어. 자, 펄스 폭탄으로 바꿔놓고요. 자, 들어가자. 어? 쟤들 두더지 아냐? 나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발견나고 있냐? 두더지 시스템 두번만 나 불 켜고 있나? 아닌데? Light on, light off. 아 쟤네들은 바퀴벌레 아냐? 야 바퀴벌레. 야 오! 죽어 임마. 바퀴벌레 속으로 되어있는데? 두더지들과? 로봇들은 하나도 지금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다 꺼져있는 것 같은데? 윙베이스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 야 바퀴벌레 죽어. 오호!
땅 뚫었지. 아유 주더지들 이거. 엠마 땅이나 파고 다닐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어? 자꾸 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 여기도 두더지 있는 것 같아. 일단 애들 두더지들 다 죽여놔. 야 여기도 두더지 있지. 일로와 임마. 바퀴벌레하고 두더지 사이좋게 친구친구하고 있구나. 아유 에너지가 벌써 이만큼이 달았어. 아이 책이라 됐나? 이제 빨간 점 없지? 아 저기 또 있네. 일단 클리어 해놔. 클리어 그리고 뒤적뒤적해.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뭐 위에 있나? 아니 저 위에 있나 본데? 어? 이쯤에 있다고 돼 있는데 더 위야? 아니면 내가 발견을 못한 건가? 아 어디 있는 거야? 어디지? 진짜? 어 금속 부품이다. 쓸데가 많은 금속 부품. 가져가면 다 이득이 되죠. 안 보인다. 됐어. 뒤적뒤적하죠. 뭐 알아서 나오겠지 뭐. 나 어디로 들어왔더라? 들어온 데부터 뒤적뒤적 해야 되는데. 나 이게 뭐야? 그랬어. 아 여기로 들어왔군요. 누카콜라 누카 군용 프로테트론 누카콜라 그 일반. 이 프로테트론 그 필드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풀린 건지 모르겠어. 어? 저 뭐야? 아 책임 줄 알았네. 어? 너 임마! 여기 여자 화장실이지 분명히. 여기 여자 화장실이지. 그 여자 화장실이야. 야, 여기 남자 화장실이지. 그지. 야, 사실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들고 이거 도청하고 있었어. 카메라 들고 그러다 죽었어. 아, 이런 어이없는 놈을 봤나. 여기 누워가지고 카메라 들고 도청하고 있었어. 여자 화장실. 와, 나쁜 놈 잘 죽었다. 아니 프로텍트로는 얘는 왜 여기서? 아유 금속품 있네. 네 잘 쓸게. 어 라드호이가 이런데 스팀팩도 있고. 나 고맙지. 근데 여기 그게 없네. 아 저렇게 만든 그럼요. 이 정말 예. 저런 세세한 게 재밌어. 라덱스 우연을 잃지 아니에요. 네, 저거 어 저 스팀팩 이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면 잘 안 보여. 여기는 뭐 의료 상자가 없네. 그냥 애들이 가지고 있고. 금속 부품. 오, 이제 뭔데 스텔스 오이. 스텔스 보이라니. 스텔스 보이를 로보코에서 만들었나?
어우, 야, 65발이나 했어. 근데 5mm탄 아니야. 제기를. 5mm탄 쓰면 꽤 오래 써야 되는데. 프로텍트론이 다 없어. 꺼졌어. 다 쓰러져 있죠. 뭐, 여긴 창고인가 보다. 창고면 금속 부품이 많지 않을까? 근데 없네. 여기 안에? 이런 데도 다 한번 뒤져봐요. 없네. 핵분열 건전지. 저 개못도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또, 내 또 개못 소총을 좋아하지. 그, 박히는 그 감각이 아주 그냥. 어? 자, 장난감 자동차? 여신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창고가 많아. 오! 의료상자. 스팀팩. 스팀팩이 무게에 비해서 효과가 좋아. 특히나 이 리베런스 모드를 까면은 의료품이 다 무게가 있고 방사능은 겁나게 많아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그 정제된 물이 정말 뛰어나게 좋아져요. 정제된 물이 정말 최고로 좋아, 최고로. 스팀팩 다음으로 좋아지지. 여기 다 돌아봤죠? 여기는 무슨 창고 비슷한 뭐 사무실 뭐 그런 데인가 봐요. 저기는. 어, 전쟁 전체 하나에 100캡짜리 잊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아, 국회 스타일. 거짓말 국회 스타일로 해야지 잘하나 봐. 어, 밑에 깔려 죽었네. 진동으로 인해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진동으로 인해서 차장이 넘어지고 여기서 일하고 있던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이 해골부는 예, 머리를 직접으로 맞고 예, 사망하셨나 본데. 여긴 더 없죠? 뭔가 쪼글쪼글거리는 게 뭔가 얘가 지금 아, 뭐가 안 죽었어. 누군가 있단 말이야 지금. 다 씻고요. 야, 탄약이 되게 근데 에너지 셀이야. 하는 게 이게 저 이게 이제 입소리가 그거야. 그 저 바퀴벌레 여기 있네. 거대한 바퀴벌레. 실제로 저런 걸 본다면 도망가겠잖아. 어디 있어 바퀴벌레? 나 방금 움직이는 거 봤는데. 아, 여기다. 언제 거기까지 갔어? 야. 근데 곤충이 이제 바퀴벌레도 곤충이잖아? 곤충이 거의 100% 그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먹긴 거북해도 영양소는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바퀴벌레가 이렇게 커지면 이게 먹을 거 없는 이 플라우스에게서는 저것도, 아, 얘, 여기 끼었는데? 야, 아니, 너 거기 끼어가지고 뭐해? 아, 저러면 짜증나는데? 아니, 두 개야? 자, 여기 아까, 여길 통해서 왔던 데죠? 오, 라드 오이.
라드워의 중요성이 점점 엄청 부각되죠. 리벨러스 깔고 나면 로봇과 정비복 이거 수리 올려주지 않나? 수리 올려주는데 수리 올려주는 그건 있죠 이미. 야 여기 재료 정말 많다. 야, 재료로 무게 다 채우겠다. 야. 야 저기로 왔지? 아닌가? 아 여기 안 들어갔지 전. 여기는 뭐 정비실 작업실 정도 되나 보네요. 오! 병뚜껑 지뢰 굉장히 파워풀한. 여기 누구 또 있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죠? 금속품 두 개. 아 여기 금속품도 많고 재료도 많고 아주 그냥. 바퀴벌레도 많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가까이서.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씨. 아이 또 깜짝이야. 난 저렇게 깜짝 놀라는 걸 정말 싫어해. 어 예, 금속부품. 아유 금속부품. 야 진짜 금속부품 필요하면 여기서 한번 여기 들리면은 몇십 개는 찾아가겠는데. 뭐 로보코 공사자니까. 경치 1.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바퀴벌레가 아주 속을 잃었어. 여기 바퀴벌레 속을이야. 펄스폭탄 괜히 가져왔나? 아니 로봇 건너갈 줄 알고 펄스 폭탄 펄스 지령하고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이 바퀴벌레만 겁나게 많아. 근데 여기로 나왔었지. 다 돌아갔나? 다 돌아본 것 같기도. 어? 저 뭐야? 저 뭐 있는데? 아 뭐 있는 줄 알았더만. 아 이게 숨겨진 아이템도 되게 많아 이거 이런 곳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없네 뭐. 어? 야! 바퀴벌레 다 돌아봤지? 아 여기는 안 들어갔네 또. 들어보지 않았나? 다 돌아본대죠? 이쪽만 안 들어갔는데. 저로 가보자. 아 쟤는 갇혀있지? 어? 낑기면 안 되지. 이쪽 아니고. 어? 이쪽인데? 이 바깥으로 이쪽에서 나가서 이쪽이구나. 아니, 여기 다 돌아본대잖아. 끝까지 안 갔었나? 끝까지 갔어요. 가자.
자, 이쪽으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예, 여신님 안녕하세요. 아까 지금 인사하는 거 봐. 나 아까 전에 인사했는데.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어? 여기 완전 바퀴벌레 맞는데 진짜. 야, 바퀴벌레. 전혀 두려울 것 없는 바퀴벌레만 있어. 아니, 조금 두려운 딱 두더지. 조금 두려운 딱 두더지. 어, 이건 방사능 3인데? 이거 먹을까? 오래된 과일이라는데. 아, 지금 이런 초원님 어서 오세요. 도시락통, 다람쥐 꼬치. 아, 음식은 이제 안 집어가. 아, 너무 방사능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나 음식을 되게 자주 이용했는데 방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이용을 못하겠어. 이렇게 한가할 때는 스팀팩 안 먹고 이렇게 에너지 지금 달아있잖아요. 달아있는 거는 그냥 음식을 계속 먹어서 계속 채우고 그랬는데. 바퀴벌레만 겁나게 많고. 씨, 먹을 거 있는 게 신기하다. 바퀴벌레 있는데. 이 다람쥐 슈트 같은 게 이런 게 왜지? 바퀴벌레가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이제 몰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여신님? 시간대 바뀌었나 보네, 일하는 시간대. 이게 언제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야, 일하는 시간대가. 이구아나 고기. 꼬치. 이건 좀 먹죠. 마이올라케이. 전 마이올라케이 효과가 어떠냐? 됐어. 아, 다 먹자, 그냥. 1차에는. 됐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많이. 여기도 다 들어왔고. 바퀴벌레 말고는 뭐 없어요, 여기. 개뿔 로봇은 다 쓰러져 있고. 어? 너 도더지. 두더지 쏘는데? 땅 두더지? 어이. 쟤네들한테 총알 쓰기 아깝죠? 야, 에너셀, 핵분열 건전지, 금속 부품, 주. 그런 게 다 여기 있네. 여기 한번 들렸다가 그 뭐야 아웃캐스트 거기 가가지고 싹 팔면은 총알 5.56mm탄 엄청 많아지겠는데? 저 그 감지기, 핵분열 건전지, 금속 부품 그리고 전도체. 오! 아, 깜짝이야. 전도체인가? 그게 다 돈으로 바꿔주잖아. 레이저 피스톨. 오, 나 레벨업 했네? 레벨업 했는데, 주변에 적들이 많아서 레벨업 못해요. 잠시 구경 타나. 어, 됐다. 은신 10 찍고.
목소리? 소리를 빨리 100을 찍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 퍽을 어! 지금 레벨 승 2점에 추가 스킬 포인트. 근데 12레벨에 얻어. 원래 초반에 얻는데 이게 3레벨인가 4레벨에 얻는건데 이것도 찍어야 되고 찍을거 많아져. 이제 코만도도 찍어야 되고 뭐 어딨냐 총잡이도 찍어야 되고 찍을게 점점 많아지고 있지. 하지만 일단 자 이걸 얻어야죠. 스킬 포인트가 중요하니까. 지식인 여기는 바퀴벌레만 많고 이제 뭐 얻는 총알이나 이런 거 많으니까 거의 이득을 해서 갈 것 같네. 돈 겁나 벌어서 갈 것 같네요. 여기서 총알도 지금 거의 뭐 5.56mm 매그넘 뭐 주로는 아니고 이제 쓸 탄약들을 굉장히 많이 줘서 감사감사인데. 바퀴벌레만 진짜 씨. 어 지긋지긋한 바퀴벌레. 어 멘토스다. 여러분들 저 바퀴벌레 저렇게 큰 거 있으면은 저거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징그러워서라도 못 죽이겠네. Greetings, dearest America. This is your president, John Henry Eaton. Let's chat, shall we? 감자기 잠도치. Discuss something rather. 달력스님 어서 오세요. The issue at hand is. 어디서 라디오 well, 라디오 끄고.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프로텍트론이 되게 많은데. 사실 프로텍트론은 그나마 이제 적들 중에서 그냥 본전치기 하는 애거든요. 적들 중에서 가장 본전 가장 짜증나는 돈 안 주는 애들이 생물체잖아. 생명체 애들은 방사능 생명체들. 어 라덱스다. 버프아웃도 있어. 버프아웃이 뭐 굉장히 좋은 버프를 주는 아이템일 텐데. 어쨌든 그런데 아 일단 죽었나. 그나마 돈 제일 잘 되는 적이 이제 걔네들이죠. 탈론. 두 번째로 레이더. 하지만 탈론은 나오는 데가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주로 돈을 벌려면 레이더로 벌죠. 어 사리님 어서오세요. 레이더가 주로 돈벌이의 주가 되죠. 어디야 여기. 나 들어왔던 데인데? 나 한 바퀴 돈 거잖아 지금. 어 탄약을 여기 아이씨 근데 이런 데다 숨겨놨어. 32구경 요 탄약도 괜찮은 건 많이 줘. 에너지 탄약도 많이 주긴 하지만 야 야생 독버섯님 어서오세요. 아유 난 저런 바퀴벌레 있으면은 정말 조지도 못할 것 같아. 상상 진짜 있다고 상상을 해봐. 이런 거 끔찍하다. 끔찍. 바퀴벌레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겠다.
저런 바퀴벌레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그게 뭐야, 평생 자라는 곤충인가? 그니까 끝없이 자라나? 하긴 만약에 그랬으면 세상은 바퀴벌레에 의해서 죽었을 거야. 아 뭐야, 멸망했을 거야. 나 한 바퀴 돌았나 다? 지금 다 돈 거 같지요? 안 돈 데가 없는 거 같지? 지금 싹 다 돈 거 같은데? 원래 이게 유배가 쓰면은 이런 헌 망가진 책이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왜냐면 저게 다 재료가 되거든. 망가진 책도 저 가져가면 재료가 돼서 뭐 있나? 저 다 가져가면 좋거든. 자 갈아가지고 책 만들어서 잡지로 만들면 되니까. 잡지를 그래서 스킬 20씩 올려주는 잡지를 그 뉴베가스에서는 겁나게 많이 들고 다니죠. 자 저장 한번 하고. 어? 야! 땅 뜯었지? 여긴 안 가본 것 같은데? 어? 여기 안 가봤네? 얘들한테 총 쓰는 것도 아까워. 어제 조금밖에 안 했어요. 자, 책 하나 얻고요. 책을 얻는 대로 빨리빨리 먹어주고. 책 얻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게 많이 먹었네. 버리고. 음식을 원래 저게 초반에 저걸 좀 먹었는데 그게 땅 뜯어지 고기를 이제 강력 접착제하고 땅 뜯어지 고기하고 하면은 그 회복 아이템이 만들어지거든요. 방사능 쪽이 있긴 하지만 회복력이 좋아서 그걸 얻으려고 한 건데 그걸 만들려고 좀 먹어놨었는데 이 방사능이 먹을 게 아주 그냥 예 방사능으로 떡져 있어가지고 못 먹어. 음식으로는 못 채워. 포기해야 돼. 음식으로 채운다는 거. 이쪽도 길이 있는데? 어? 아, 나 이쪽으로 온 것 같구나. 아, 이쪽으로 왔지?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한 바퀴 돌고. 아 진짜요? 바퀴벌레가 콘크리트도 먹어? 잘못된 정보 아니야? 아, 이 나파 예, 그 모드 중에 나파이프 저걸로 총 만드는 게 있는데 딱 한 발씩 쏠 수 있는 10m 하나 쓰는 라이플 그 저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덕트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총알 한 발 넣은 다음에 거기 그걸 빵빵 쏘는 게 있는데 겁나게 약하거든요? 파워도? 근데 참 머리 좋더라.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너 안 집어줘. 신호 감지기 저 잠깐만 더 하고요. 뭐 스팀 팩 좀 누카쿨라도 되게 와 방사능이 진짜 누카쿨라가 그나마 제일 나은 건가? 잠깐만 보통 평균 방사능 3당 에너지가 5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건 15차인데 방사능 10이니까 그래도 높은 거구나. 스팀 팩 먹자. 방사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컵이 되게 많은데? 이거 떨어뜨리면 안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컵만 있나? 컵만 더럽게 많네. 자, 저장하고요. 오! 오, 저 뭐야? 우와, 씨. 깜짝이야. explosive successfully disarmed. 두 개만 깔자.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터져 가지고. 아, 설치한다.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야. 왜 안 밟어? 아, 제기랄. 야, 밟어. 이야, 지뢰 두 개, 이것까지 터지니까 아주 그냥, 한 방에 가죠. 자, 이제 끄고요. 쓰러져 있던 프로텍트론이 다 일어났어요. 로봇은 역시 펄스로 죽여야 제맛이지. 그리고 로봇들은 은신하면 잘 못 봐요. 은신을 제일 발견 못하는 애들 중 하나지 로봇이. 잠깐만 이거 아까 안 뒤졌나? 다 뒤졌죠? 여기도 한 마리 있나? 그 프로텍트론이 쓰러져 있던 게 지금 다 일어난 거거든. 잠깐만 저장하고 다시. 15마리는 안 될 거야. 지금 수류탄이 한 16마리 있는데. 일단 불은 켜면 안 되죠. 잘 못 보죠. 이렇게 있어도. 천천히 가서.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자, 한 방. 야, 이 뭐 은신 아니더라도 한 방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 벽에 붙이시겠다.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어우, 이거 부디, 뭐야, 들쳐도 한 방이네. 됐어, 그러면. 은신 안 해도 돼. 싸워, 그냥. 오, 잠깐. 너는 아니지? 아니. 제 약점이 뭐냐면요. 봐봐요. 이게 가능하면 되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뛰어요. 뭐, 임마, 뭐. 어쩌려고? 싸봐! 싸보지? 한번 싸보시지? 야. 어? 누가 안 맞냐? 야. 싸보시지? 여기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친 것 같은데?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빵. 예, 벌써 수류탄이 정말 로봇들한테는 짱이지. 근데 나도 에너지가 단 느낌이다. 안 달았나 별로? 아, 이것도 안 먹었었네? 나 왜 같은 데를 돌고 있는 거 같지? 같은 데 돌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잠시만요.